쌀그 아무리 그래도 스승의 날에 학생들 상대로 돈을 걷는다니. 그럼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돈 주실래요? 아이 강숙자,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? 교장 됐다고 아주 그냥 언성을 높여. 내가 이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친구 좋다는 게 뭐야. 허락 좀 해줘. 안 된다고. 스승의 날 때 애들한테 돈 걷는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. 내가 학부모들한테 일일이 허락 맡으면 되는 거지. 스승의 날 때 돈 걷는다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는 것 자체가 이상해. 안 돼. 내가 문제 안 되게 학부모들한테 알아서 싹 허락 맡을. 자 얘들아, 다음 주 월요일이 스승의 날인데 준비 잘하고 있나? 선생님은 팔하는 거 없다. 현금으로 줘라. 얘들아 웃지마. 장난 아니야. 스승의 날 기념으로 교실 꾸미고 막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면 절대 하지 말아라. 힘만 아니다.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쌤? 그런데 아깝게 돈 쓰지 말고 차라리 스승의 날 때 5만원씩 걷는 걸로 할게. 쌤, 그게 뭔 소리예요? 스승의 날이라고 돈을 걷는다뇨? 부모님들 빡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? 부모님들한테는 선생님이 알아서 잘 말할 테니 걱정들 붙들어 매시옹. 쌤,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요즘 시대 때 이러면 쌤 뉴스 나와요. 전민아, 스승의 날 때 선생님이 깜짝 이벤트 하려고 준비할 바에 그냥 현금으로 달라는 건데 뭐가 어때서? 최고의 선물은 현금이란다.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. 초딩들한테 뭔 돈을 걷어요. 쌤이 평상시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? 스승의 날이어서 그런 거잖니? 아니 왜 이러시지?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날 때 왜 저한테 돈 안 주셨어요? 어린이날 때 선생님이 팝잇 돌렸잖니? 아니 쌤 그거랑 그거랑 같냐고요. 팝잇은 5,000원도 안 하는데 쌤은 5만원을 달라는 거잖아요. 쌤이 저희한테 어린이날 때 현금 안 주고 선물로 준 것처럼 저희도 선물 준비하려 했는데 왜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? 야야, 니들 돈이니 어차피 부모님 돈이지? 쌤이 알아서 부모님들한테 전할 테니까 스승이날 때 절대 방 꾸미고 이벤트하고 그러지 말아라. 쌤 그런 거 딱 싫어한다. 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야 충격 아니냐? 우리 담임 그렇게 안 받는데 돈에 환장한 사람 마냥 그러냐? 그러니까 엄마들 절대 허락 안 할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지? 우리 엄마는 무조건 반대함. 우리 엄마도 100% 반대. 다니 왔어다. 네 알겠습니다 쌤.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. 어 아들 왔어. 뭐야? 선생님이랑 전화한 거야 혹시? 어 너희 담임 선생님이랑 전화했어. 배 안 고파? 지금 떡볶이 할 건데 같이 먹을래? 응 해줘. 근데 쌤이 뭐래? 왜 전화? 아, 너 스승의 날 때 돈 걷는 거 있다고. 월요일날 줄 테니까 딴 데 쓰지 말고 학교에 가져가. 뭐? 엄마 그걸 수락을 한 거야? 왜? 에이 뭐 스승의 날이잖니. 원래 5만원이었던 거 3만원으로 줄었더구만. 어린이날 때도 선생님이 단체로 선물 돌렸잖아. 기브 앤 테이크지 뭐. 아니 현금을 도대체 왜 줘? 도대체 왜 스승의 날 때 선생이 학생 돈 걷는 게 이상하게 안 여겨지는데? 아유 재민이 불편한 것도 많다. 네 돈이냐? 엄마 돈이지. 떡볶이 해줄 테니까 빨리 떡볶이나 같이 먹자. 에이 그래 알았어. 야 스승이 날 때 돈 걷는 걸로 담임이 엄마한테 연락했던데 우리 엄마는 허락했거든. 니네 엄마도 허락했냐? 응 당연히 허락했지. 왜? 뭘 왜야. 담임쌤이 돈 걷고 그럴 수도 있지. 너 왜 이리 정이 없냐? 야 너도 학교에서 이상하게 생각했잖아. 왜 그래 지금 몰카야? 담임 뭐 빚에 쫓기냐? 돈을 왜 걷는? 뭐 아는 거 있어?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? 야 일단 나 학원 가야 해서 끝낸다. 응 알았다. 누구니? 아 우리 반 애가 담임쌤 돈 걷는 거 이상하다고 뭐 아는 거 있냐길래 일단 모른 척했어. 그래? 절대 말하지 말아라. 담임 선생님이랑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니까. 뭐지? 내가 그냥 프로 불편러인데. 야 뚱보야. 어 왜? 너네 엄마도 담임한테 전화 받았냐? 오 우리 엄마 돈 걷는 거 알겠다고 한 거 알아? 니네 엄마도 허락했냐? 야 난 담임이 현금 걷는 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길래 내가 우리 엄마도 허락했어. 오 레알 담임 정 팍 떨어지지 않냐? 그니까 우리 스승의 날 이벤트 준비 왜 하고 있었냐고. 이런 사람인 줄 레알 몰랐다. 이거 어디다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? 나무 위키에 적어볼까? 예 내가 좋은 생각이 있거든. 일단 내가 응? 뭐야? 저는 한국체육학년 3반 홍정민입니다.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현금을 걷고 있습니다. 이것을 이슈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증거도 있습니다. 번호 남깁니다. 나 기자한테 보냈어. 너도 보냈지? 오 당연히 보냈지. 오 야 마침 딱 적었다. 우리 둘 다 기자한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대표로 말해볼까? 어 좋아.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알려줘야 된다. 재민아. 어, 야 엄마 왔다 끊어. 뭐 몰래 이상한 짓이라도 하니? 엄마 왔다고 왜 전화를 끊어? 어? 야 너 저 메일 뭐야? 뭔데? 왜 남의 메일을 함부로 빼? 누구한테 보낸 거야? 비켜봐. 아 싫어. 세상에나 너 선생님 돈 걷는 거 기자한테 제보한 거니? 야 너 미쳤어? 빨리 보낸 메일 삭제 안 해? 엄마 편들 걸 편들어. 선생님 선생님도 다 생각 있겠지? 그나저나 넌 왜 이를 키워? 빨리 보낸 메일 지우라고! 에? 보낸 메일 어차피 취소 안 되거든! 됐어! 나 나갈 거야! 이렇게 내가 자리를 비웠지? 화난 엄마는
하고 엄마에게 사과를 하였다. 근데 니들 그거 안 원래 나는 기자랑 연락 안 하고 곽동보가 연락하기로 했던 거이. 동보가 기자한테 연락하면 그만이지. 그렇게 나와 동보의 우리 담임 공론화는 주말 사이에 비밀스럽게 진행되다가 스승의 날인 월요일이 되었다. 아유, 학교를 늦으면 어째. 빨리 가. 스승의 날 돈봉투 잃어버리지 말고. 아, 알았어. 갈게. 아, 왜 동보야. 나 늦잠 자서 좀 늦어. 응? 야, 그게 뭔 소리야. 야, 이 배신자야. 이 딱 기다려. 도대체 왜 갑자기 기자 인터뷰를 취소했다는 거야. 겹박지게. 이런 담임 공론화 준비한 거 다 망하는 거잖아. 여보세요. 저 지금 학교 나갔어요. 예? 버스로 오라고요? 뭔 소리예요? 응? 쌤 갑자기 무슨 버스예요? 저희 어디 가요? 쌤미니까지 딱 다 왔네. 기사님 출발해주세요. 우리 오늘 놀이동산 간다. 그래서 돈 거든 거고. 근데도 부족해서 선생님이 사비 좀 많이 썼다. 에? 에? 예! 돈을 거든 건 알고 보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놀이동산을 보내기 위한 깜짝 이벤트였다. 그래서 뚱보는 학교에 도착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기자님에게 오해했다고 공론화 준비를 취소한 것이었다. 그리고 반장과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. 아무튼 우리 신나게 놀이동산에서 놀고 퇴장 시간이 되자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좋게 마무리됐나 싶었는데. 얘들아, 선생님이 할 이야기가 있어. 엥? 이제 학교 도착해서 내리면 되는데 내리기 전에 할 말이 있어. 선생님은 오늘이 너희들과 마지막일 것 같다. 엥? 그게 뭔 소리예요, 쌤? 그게 선생님이 나이도 있다 보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학교를 못 나오게 돼서 교장 선생님이랑 너희들 부모님들에게 미리 다 허락받고 우리 반만 놀러 온 거야, 오늘. 선생님이 몸 관리 못해서 미안해. 갑자기 그게 뭔 소리예요? 그걸 왜 지금 말해요?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, 쌤? 아니, 이럴 거면 교실 왜 못 꾸미게 한 거예요, 마지막인데? 오늘 바로 놀이동산 갈 건데 방 꾸미면 곤란하잖니. 그리고 선생님은 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. 미안해.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는 있으려고 했는데. 이제 앞자리부터 한 명씩 내리고 집에 가. 내리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한 명씩 선생님 안고 가라. 쌤, 꼭 괜찮으셔야 해요. 그래, 지호야. 반장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, 우리 지호. 얼른 집 가서 푹 쉬어. 네. 마지막이 잔민이구나. 도대체 왜 미리 말 안 하신 거예요? 저만 쌤 안 좋게 의심했잖아요. 미리 선생님 아파서 그만두는 거 말하면 우리 잔민이가 일찍부터 슬플 거잖아.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만 미리 알린 거야. 우리 잔민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줄래? 이해. 저는 그것도 모르고 쌤 공론을 하려고. 동보한테 다 들었어. 괜찮아, 괜찮아. 잼민이 잘못 아니야. 잼민이는 꿈이 선생님이지. 우리 잼민이는 정의로운 사람이라 좋은 선생님 되겠다. 암기는 꽂힐 수 있는 거죠. 무조건 이겨내셔야 해요. 그래야 제가 선생님 되고 쌤 찾아뵙죠. 쌤,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. 고맙다, 얘들아. 선생님도 스승의 날 때 선생님 찾아뵈요? 어? 당연하지.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이 있는걸?